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 메모리 네. 반도체 쪽은 뭐 네. 다른 뭐 파운드리라든지 예, 예.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정말 얼마만큼의 뭐 중국에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성장할 때 꿈꾸는 자문가 이광복입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을 쓰신 권영화 작가님을 모시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 이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쓴 책은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는 제가 박사학위를 반도체 분야로 받고 나서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블로그로 제 이름의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컨텐츠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공부도 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계신데 그 수없이 많은 책 중에서 정말 이 권영화 작가님이 쓰신 책은 정말 쉽고 간략하게 써놔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를 잘 모르겠다, 예. 반도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반도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예, 예.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먼저 이제 예전에는 이제 IDM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반도체 과정이 있는데 네. 제조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합니다. 네. 반도체 칩을 이제 그렇죠.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칩을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합니다. 네. 이 제조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이걸 패키징하고 이제 네. 이제 잘 배웠는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네. 이 과정이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한 기업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그걸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 따로, 그 다음에 제조 따로, 그 다음에 패키징과 그 다음에 테스트 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제조하고 패키징은 무슨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실제로 네. 만듭니다. 네. 웨이퍼에다가 이제 만드는데 그걸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는 뭐냐면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뚜껑을 이제 씌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선을 연결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 기업에서 이제 많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제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제 EUV 장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예, 그게 뭐냐면 그게 극자외선 장비예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파장을 아주 미세하게 웨이퍼에다 쏩니다.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칩을 이제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나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나노수가 이제 5나노까지 이제 삼성하고 TSMC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만들려면 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비가 비용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엄청 비싸지 않을까요? 예, 엄청 네.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천억 정도. 2천억이요? 예, 2천억 정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더 올랐어요. 와. 막 3천억까지 합니다. 그 한 대의 가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조하려면 한 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몇 대가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장비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장비 비용이라든지 또 네.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걸 이제 담을 수 있는 어떤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비용을 따지면 네. 예전에 그 비용이 이제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은 10배, 50배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장비가요? 뭐 장비도 그렇고 이제 네. 그 팹을 만드는 비용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네.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할 수는 이제 그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에는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큰 거죠. 네. 돈도 많이 들 뿐더러 네. 이게 성공하면 괜찮은데 실패할 경우에 회사가 이제 도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살아난 기업들도 있고, 뭐, 망한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치솟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나눠서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거죠. 예, 경쟁력을 가져가. 전문화. 예, 그렇죠. 네. 전문화죠. 지금 보시면, 반도체뿐만 아니고, 네.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다 하고, 아웃소싱을 다 다른 데 이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추세랑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펜리스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대기업은 이제 실리콘웍스라고 하는데 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LX 세미콘이라고 바꿨어요. 네. 이름을 최근에 LG 그룹 계열사입니다. 네. 예. 거기서는 어디에 납품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죠. 예. 이 반도체 비즈니스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국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네. 한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만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은 이제 우리가 알고 TSMC가 있죠. 예,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있나요? 있죠, 예. 지금 삼성 네. 파운드리라고 들어보셨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분살시켰어요. 2017년도에. 아, 다른 그 하이닉스 예, 다른, 예, 다른 회사로 아예 분살시켰어요. 아. 그래서 이름도 달라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 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 동부 하이텍 알죠? DB 하이텍으로 네. 바뀌었죠. 네. 그 회사가 이제 파운드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네. 이제 순수하게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거 네. 하면서 같이 이제 또 동시에 병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네. IDM 하면서도 파운드리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회사들은 순수한 파운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순수 파운드리 뭐냐면 순수하게 이제 파운드리만 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순수 파운드리. 예를 들면 이제 TSMC. 아, TSMC. 예. 그러면은 그 하이닉스는 왜 파운드리를 따로 왜 분리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그거 이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한 게 17년. 네. 2017년인데요. 네.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4년? 네. 왜냐면, 이, 나중에도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분리하는 이유가, 네. 이게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가 이제 그 칩을 제조하려면 설계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팹리스나 고객들로부터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그 설계 자산을 받으면 그걸 이제 보호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자기들이 쓴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칩을 만들어 버려요. 네. 네.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네. 그 자산을. 근데 이제 순수 파운드리가 아닌 삼성 같은 경우에 어때요? 쓸 수도 있겠죠, 몰래. 자기들이 쓰는 거죠. 네. 왜냐면, 나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네.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면, 그 애플 아시잖아요. 네. 애플 예전에 그 삼성에서 네. 칩을 만든 거 아시죠? 네. AP를 만들었는데, 네. 그걸 만들면서 이제 자기들이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네. 기술을. 네.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겠네? 해가지고,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엑시노스 있잖아요. 네. 그걸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애플이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안 맡기잖아요. 삼성이 절대 안 맡깁니다. 왜냐면, 안 속이죠. 왜냐면, 그렇죠. 똑같은 걸 만들었으니까 네.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도덕상도 안 맞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예. 그렇게 단순하게 분할을 했다는 게, 예. 상대 고객사한테 그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이제 같은 회사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자료라든지 네. 모든 게 다 오픈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별도로 회사를 나눠봐요. 아. 그럼 완전히 다른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출도 따르고, 뭐.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뭐 거리적으로도 네. 뭐 보완이 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삼성도 그래서 이제 분사 같은 것도 얘기가 좀 나오고.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분사를 했어요.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시스템 LSI라는 사업부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분할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네. 같이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분사를 한 거예요. 분사는 아니지만 분할을 한 거예요. 예.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 메모리 예. 반도체 쪽은 뭐 예. SK 하이닉스가 뭐 연구하고 예. 있다고 하니까 예.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예.
다른 뭐 파운드리라든지 예, 예.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정말 얼마만큼의 뭐 중국에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떤 예. 상황입니까? 삼성의 경쟁력. 경쟁력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보시면 네.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리는 보통 이제 DRAM하고 네. 그다음에 NAND 플래시가 네.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둘 다 1등이에요. 삼성이. 그래서 45% 정도 대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램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랜드가 35%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이죠. 예예.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거의 독보적인 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이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예. 업체들 쫓아가려고 엄청나게 예 그렇죠. 막 돈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예.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YMTC라고 있어요. 중국에서인데 예. 그 칭하유니그룹 네. 예 자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에서 도산을 네, 했거든요. 예,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이 따라오기에는 제가 5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사람들 인터뷰했을 때는 네. 불과 5년 있으면 쫓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봐도 5년 턱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예.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이제 거의 뭐 네. 최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삼성에 산 게 2005년도 네. 그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2017년까지는 네. 파운드리의 그 매출이 거의 많지 않았어요. 되게 조금밖에 안 됐어요. 네. 예. 여기서 파운드리는 이제 예. 다른 기업에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체, 그렇죠. 자체 반도체에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웃긴 게도 네.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뭐냐면은 그 삼성에서 네. 그 자체적으로 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네, 쪽. 그러니까, 네. 네, 그거를 또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아... 웃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칩들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략 18%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TSMC가 한 55%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넘버 2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는데 그것에서 한 7%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UMC가 있는데 그것에서도 한 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넘버 2니까 상당히 뭐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한 대 봤잖아요. 예. 거기는 없어요. 거기도 근데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예전보다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네네. 근데도 채 1%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뭐 거의 뭐 최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팹리스 쪽이에요. 팹리스 사업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삼성에서요? 예. 그 뭐냐면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AP 있잖아요.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네.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에서 그, 예, 맞습니다. 네. 중심 그 브레인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엑시노스라고 하는 네. 제품이에요.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이미지 센서라고 있어요. 네. 카메라 쪽에 네, 많이 카메라. 쓰이는 그러한 그 반도체인데 그것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소니 다음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파워 IC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IC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과 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많죠.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쨌거나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그 탁월한 성과를 내고 예. 있고 삼성전자도 뭐 17% 예. 그 파운드리 내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예.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라고 봅니다. 예, 투자. 이거 오너의 그렇죠. 예, 결단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네. 그 삼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네. 특히나 이제 그 불황일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엄청난 투자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치킨 게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네. 그 다른 회사들은 불황이면은 몸을 사립니다. 왜냐하면 불황인데 안 팔리는데 그렇죠.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그렇죠.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대부분의 그렇죠. 기업들이 네. 그게 정상이고요.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은 역발상을 한 거죠. 예. 그 당시 투자했던 것들은 뭐 다른 회사에 뭐 M&A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설을 그냥 늘린 건지. 근데 이제 삼성은 이상하게도 회사 규모에 보면 규모에서 보면은 네. 그 M&A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그 하만. 예, 그렇죠. 하만을 인수했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된 회사인데 전장 쪽에 많이 쓰입니다. 네. 예. 그 회사 인수한 거 외에는 최근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지 않아요. 예.
다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한 거죠. 예. SK하이닉스도 보면 이제 그 2012년인가요? 그때? 그때 보면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인수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인재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근데 이게 다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돈을 투자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예, 예. 뭉뚱그려 보는 경우도 있고 예. 그 좋은 게 좋은 거 다 보는 예, 건데 그렇죠, 예. 실질적인 그 두 회사 차이의 경쟁력 차이 있나요? 기술력 차이? 뭐 이게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그러한 네. 내용인데요. 네. 제가 볼 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구조가 상당히 단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네. 예, 그래서 기술력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협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네. 어떤 그 표준을 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 기관에서 이제 모든 표준을 다 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쵸. 삼성 걸스나 네. 뭐 SK 걸스나 호환되게 써야 돼요. 네. 하다 보니까 거의 표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는 거죠. 어느 것이나. 그럼 얼마나 싸게 만드냐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래서 표준화 됐기 때문에 네. 기술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네. 제가 그 삼성이 네. SK보다 이제 좀 경쟁력으로 우수한 게 뭐냐면 네.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 다각화가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이제 네.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보면 이제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뭐 네. 가전부터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뭐 파운드리 그다음에 메모리 밴리스 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팹리스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네. 삼성에서. 그걸 이제 삼성에서 만듭니다. 아. 파운드리에서. 또 네.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그 칩을 가지고 네. 핸드폰에 네. 그 다음에 또 가전제품에 네. 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수직계열화 같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네. 보면 이제 고객이 확보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이게 좋아요. 내부 거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네. 제품 하나 만들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팔지 몰라. 네. 근데 뭐 반도체 사업부 말고 저기 가 보니까 무슨 뭐 핸드폰 사업부가 있네. 네. 거기 가서 물어봐요. 이거 네. 잘 팔 거 같냐? 네. 물어보면 거기서 아 지금 시장 상황 이렇고 그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정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획 단계부터 예, 예, 모여서 예, 같이 그렇죠, 그렇죠. 모여서 같이 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또 진행될 겁니까? 그 다음에 경쟁력도 훨씬 더 있겠죠.